보이든 안 보이든. 어, 보이든 안 보이든. 꼭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그랬어. 그러니까. 아, 구름이 예술이다. 네. 오케이. 실명을 한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안녕하십니까. 최대환의 안 보고 세상 보기. 오늘 북한산 둘레길에 왔습니다. 14코스 산넘이길에 왔는데요. 자, 산넘이길. 이름처럼 산을 하나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둘레길 중에서 가장 힘든 코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질 체력인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네. 우리가 지금 구파발역에서 버스를 타고 한 30분쯤 달려왔고요. 원각사 입구에서 자, 이제 산넘이길 14코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실까요? 길로 들어왔고요. 계단 시작합니다. 첫 시작하고 한 20분 정도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옆에 호흡 관리를 잘 해주시고. 네. 몸이 풀릴 때까지는 네. 좀 견뎌야 되더라고요. 반복해요. 우리가 이제 사패산 중턱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인터넷 제가 봤어요. 네. 역시 학구적이야. 공부하는 거 봐. 사패산의 그 사패라는 말이 왕이 네. 공을 세운 신하들한테 이렇게 하사하는 땅이나 노비 이런 거를 사패라고 불렀대요. 그 문서를. 네, 그 문서를. 네, 문서를. 문서를. 선조왕의 여섯째 딸이 결혼을 할 때 선조왕이 이 산을 하살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문서랑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제 사패산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 북한산에 통합이 되어 있는 그런 산인 것 같고요. 사패산 정상 모습은 큰 바위 몇 개를 얹어놓은 그런 모양입니다. 아, 바위를 얹어놓은 모양? 네네. 아, 예. 조심하시고요. 아, 요렇게 네. 생긴 길이구나. 그냥 계단으로만 무조건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올락내리락 하는구나. 이 길은 좋은 게 시작부터 숲길을 걷는 그런 둘레길이어서 네네. 그건 굉장히 좋아요. 여름에 와도 굉장히 시원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처음 산행을 시작할 때 둘레길을 많이 걸었었거든요. 네네. 특히 북한산 둘레길을 많이 걷다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입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입산. 네. 요 산넘이길을 딱 걷고 나서 아 이제 봉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아, 아. 네, 다리 걷습니다. 다리. 와우. 여기 위치 이제 계곡이에요. 아. 지금 물이 좀 많이 말랐지만 네. 나무 계단 방부목으로 만든 것 같은 나무 맞아요. 계단이네요. 네. 돌 계단이에요. 네. 바닥에 돌이 상당히 걷기 편치 않게 되어 있네요. 갓바위교. 어? 갓바위교. 갓바위교. 아, 요즘 그 유명하는 갓 그건가? 뭐 갓대환 뭐 이런 거? 잠시만요. 이거는 소나무 사철나무. 사철나무? 네. 아, 사철나무.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얘기는 장애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보통 선천적 장애가 한 10% 미만이다라고 하는 것. 아. 대부분의 장애가 한 90% 정도가 후천적 장애. 라고 하는 얘기를 좀 나눴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애를 이제 갖게 되면서 여러 가지 치료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최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셨고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치료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병원 쇼핑이란 화두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어. 오늘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저는 좀 올라가서 네. 다시 좀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라가서 말씀해 드릴게요. 네네, 계단입니다. 나는 안 보이잖아. 선글라스 끼면 어떻게 해. 아, 그러니까. 아니, 눈이 부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산더미 길이고요. 네. 지금 현재 화폐산을 끼고 왼쪽으로 우리가 지금 왼쪽 허리를 끼고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시각장애인들이 산을 내려올 때 네. 이제 굉장히도 위험할 거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뭐 그러시는데 네. 이제 안내하는 분하고 함께 네. 이제 산을 올 때는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선생님 어깨를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발을 잘못 딛거나 몸이 앞으로 휙 뭐 쓰러질 것 같을 때 선생님 어깨를 딱 짚고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위험하지 뭐 내가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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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잡고 옆으로 가도 괜찮고 평지 같은 데서는 네, 평지에서는 또 이제 경사가 심해진다, 길이 좁다 이런 경우는 가방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방을 잡고 좀 반발 뒤에서 따라가는 거죠. 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가방 뒤에 줄을 길게 묶어가지고 시각장애인이 그 줄을 잡고 따라오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줄은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시각장애인이 발을 헛딛거나 삐걱했을 때 그 줄이 지탱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절대 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최선생님 주변에 시각장애인분이 좀 함께 산행하겠다라고 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왜요? 가끔 있죠. 자기도 가자. 혹시 뭐 그 저희와 함께 산행하고 싶어 하는 시각장애인이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달라고 댓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같이 산행하는 네, 계단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아, 바람이 그냥 시원합니다. 이렇게 확실히 걷기 좋으네요. 네네. 저기. 채식주의자 책 본 사람. 아, 이 학구적이지 않은 사람들. 무슨 상이었더라? 맹부커 상인가? 아, 근데 정말. 산 굉장히 깊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책을 손에 놓을 수 없을 정도로 흡입력. 흡입. 꼭.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그랬어.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다음에, 자, 이제 전망대에 왔습니다. 그래요? 전망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장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그동안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군대에서 농내장을 앓게 됐고, 그래서 장애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당시 굉장히 많이 좀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던 얘기를 좀 잠깐 네. 해주시죠. 뭐 당연히 힘들죠. 오늘 저기 산넘의 길 넘어왔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힘들어요. 그때 지금 오면서 땀을 제가 엄청 많이 흘리고 왔거든요. 네네. 그때는 눈물이 많이 났지. 아. 우리 모두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20대 초반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몇 년 사이 눈이 안 보이게 됐다. 뭐 상상할 수 있잖아.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많이, 뭐, 그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고. 그 다음에는, 뭐, 힘들었다라는 표현보다 그 당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재활을 하려고 마음 먹기까지도 좀 꽤 많은 시간이 좀 필요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장애를 입고 힘들어하는 과정이, 한 번 큰 힘들어하는 과정을 넘어가면 그 다음엔 하나도 안 힘들고 당연히 그렇지 않죠. 네. 힘들어하는 시간 또 힘내고 괜찮은 시간 다시 힘들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데 네. 그런 세세한 내용보다 어떻게 내가 마음을 잡고 다시 재활할 수 있었나를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한테 그 시간 동안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그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한 그런 인생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고 막 상상을 했어요. 네.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아 내가 눈이 고쳐지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네네. 이제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근데 그 내적인 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일정한 시간이 되니까
마치 아 시간 다 됐다고 알람이 때리렁 울리듯이 네. 저한테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까지는 그냥 내가 나의 모든 관심이 눈을 고쳐야겠다. 치료하는 거죠. 눈을 뜨고 싶다. 모든 에너지가 다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네네. 생각이 바뀌면서 내가 왜 눈을 뜨고 싶어 할까? 내가 왜 보고 싶어 할까? 내가 보면 뭘 하려고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눈을 보려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네. 내가 눈을 보면 이런 일을 하겠다. 올바른 일을 하겠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상상들을 했었거든요. 기도도 네. 많이 하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결국 내가 바라는 것은 눈을 보면서 말씀드린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 궁극적으로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나님도 그런 거를 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눈을 안 보는 상태에서도 네네. 눈이 안 보이지만 내가 그렇게 상상했던 의미 있고 좋은 일들, 나만 할 수 있는 일들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보이든 안 보이든. 보이든 안 보이든. 안 보여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짜 재활의 과정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통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게 이제 병이 들고 나서 한 3년 반 정도. 발병을 하고 나서 네네. 한 2년 정도 과정에서 점점 실명을 하게 됐고요. 네네. 또 실명한 상태에서 1년 정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거지. 그러는 과정에서 저한테 또 제가 재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실은 부모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뭐 특별한 거를 해주거나 특별한 거를 요구하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아닌데 부모님이 계시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실명을 한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친구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각장애인들이 장애를 입고 나면 다른 장애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장애를 입고 나면은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 다 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훨씬 더 고독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게 되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힘들어 할 때 주변의 친구들이 참 고마운 친구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 그런 분들이 지금 오늘 같이 산행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그렇죠. 다 이런 친구들이 늘 주변에 제 네. 주변에 있었고 네.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또 그 중에 몇 친구는 또 어떤 친구는 매주 저한테 온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바쁜 아이인데 네. 그 저한테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집에 들려서 밥 먹고 수다 떨고 웃고 가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직까지도 계속 만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제가 고마운 마음이 아직까지도 있죠. 제가 정말 힘들 때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제 모든 친구들이 아 저거 내 얘기하네 저거 내 얘기하네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분들이 참 많으셨네요. 네, 많았습니다. 힘들어하던 시간에서 재활의 과정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그 장애인에게 힘이 되고 재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뭐 눈이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는 있다라고 하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눈이 안 보여도 충분히 하면서 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였어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최 선생님의 삶이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응원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혹시라도 우리 방송을 보는 그 장애인이나 네네. 아니면 삶의 힘든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네네.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은 그 시간이 결국
아, 결코 너무 힘든 시간으로 그게 쭉 남아있지 않아요. 네. 근데 지나가거든요. 그 힘든 시간, 바로 이때 그 힘든 시간을 조금만 버텨주면, 네. 그 제가 그랬듯이,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누가 장애인이 있는데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 이런 거를 혹시라도 누가 묻는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옆에 계셔줘야 돼요. 있어주는 것, 예. 그거 자체로 힘이 된다는 거죠. 예. 특별하게 조언을 해주거나 좋은 말을 해준다거나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그냥 있어주면, 그리고 생활을 같이 해주면 그 사람이 힘든 그런 시간, 삶의 힘든 시간을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자기의 시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알람 시계가 울리는 자기의 시간이 되면 내가 삶을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에너지가 올라올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옆에 사람이 필요한 거죠. 네. 그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오늘도 아주 그 좋은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들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 같이 해주실 거죠? 네. 자, 이제 다시 계속 또 산행을 해보실까요? 네. 네, 산너미 길에 정상까지 올라와서 전망대 앞에 서 있습니다. 제 뒤에는 의정부시가 쫙 펼쳐져 있고요. 저의 왼쪽 편 저쪽에는 수락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의정부시의 건너편 쪽으로 구릉이 쫙 지어져 있고 펼쳐져 있고요. 저의 오른쪽 끝에는 불곡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가을 하늘, 파란 가을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고 바람이 살랑살랑살랑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네. 대단. 산너미길이 힘들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인터넷도 많이 그러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네. 너무 뭐 운동하기도 좋고 길도 잘 정비되어 있고 대단.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데요. 여기 그만큼 최선생님 체력이 올라온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일단 내려 드리시고요. 네. 나뭇가지요. 이런 산에 오면 모자를 써야 돼요. 아. 내리막길이에요. 드시고요. 자, 여기 바위가 경사바위예요. 아. 바위를 밟으면서 내려오세요. 그렇게, 예, 예. 괜찮습니다. 압력도, 네, 네, 됐습니다. 여기도 내려 드시고요. 넘으시고요. 나무뿌리 하나 건너시고 몽쌤처럼 설명 잘해야 돼? 미끄러워 미끄러워. 그래서 그 주변에 동식물은 씨가 말라요. 식물조차도. 그러니까 풍력 발전은 그런데 케이블카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세우려고 하면 소음 많이 나와요.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네,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안골 쪽에 안골 입구 쪽에 안골 계곡에 입구. 여기 그거야. 그 항상 시작하는 그런 거 있지? 어떻게 뭐라고 써 있어? 어디가 써 있어? 여기 안골 입구 여기 어디? 여기 있어. 아 요거요? 그리고 그 여기가 어떤 게 글씨야? 이거는 뭐야? 북한산 둘레길. 요거? 여기 양각으로 나무 조각이 되어 있는 거고 북한산 둘레길 써 있다는 거지 동그랗게. 여기는 뭐고? 이게 안골길? 네. 네. 오늘은, 북한산 둘레길 14코스 산너미길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질 체력인 저로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코스였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너무 즐거운, 걷기 좋은 길이었어요. 계단이 굉장히 많았지만 포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길이었고요. 전망대에서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15코스를 다 마무리 했고요. 이제 저의 왼쪽편으로 들어가면 북한산 둘레길 15코스인 안골길 방향이 나옵니다. 이곳은 우리가 다른 일정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산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그 퀴즈를 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화면을 봐주시고요. 거기에 숨은 그림 한번 찾아보시죠. 뭐가 있을까요? 엄지척. 자, 힌트를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지척. 뭐죠? 좋아요 표시, 좋아요 표시. 자, 찾으신 분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고 맞춘 분들은 무료 구독권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녕. 나 얼굴 또 쳐들고 한 거 아니야? 네가 잘못했네. 만져보는 거 찍었어? 찍고 있었어요. 아, 찍고 있었어?